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고 다행히 장이 많이 그래도 반등을 하고 끝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편안하실 거로 저는 봅니다. 시장이 아침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한번 분봉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 미국장이 오늘 애플의 실적 부진과 예,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실적이 너무 부진하면서 주가들이 미국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부터 예,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다가 예, 11시부터 갑자기 예, 10시 반인가요? 예,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섰고요. 또 코스닥 역시도 아침에 떨어졌다가 장이 좋지 않았다가 예, 반등을 해서 막판에 수익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코스피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랫동안의 저점을 지킨 라인이 여기서부터 1900 아침에 보니까 제가 저점을 지킨다 그러면 1900 라인을 과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그죠? 이 지지 라인은 7년 동안의 우리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깨기는 어려울 거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죠? 부정적인만 보지 말고 이틀 동안에 조정받은 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돼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침부터 떨어지니까 상당히 가슴이 좀 털렁했죠. 어쨌든 상당히 지금 반등을 다시 해주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월요일부터 좀 올라가 줄래나요? 예, 그동안 1월 1일 시작하자마자 두 번에 걸쳐서 강한 음봉을 맞고 굉장히 장이 어려운 장으로 가는 거냐. 이런 우려가 섞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해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뭐 쌍바닥을 가느니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쌍바닥을 자꾸 가느니 안 가느냐, 그 다음에 짝꿍쟁이 기법으로다가 뭐, 예, 저점을 자꾸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도주를 자꾸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러분의 투자 수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얘가 주도주가 가는 수소차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요. 좀더 멀리 보는 최소한도 2년 정도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얘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캠텍이 이런 종목이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7년 2월 달부터 자그마치 거의 2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 단기로 잘라먹고 이격 났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더 멀리 보고 장기로 보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려야죠. 맨날 잔챙이 수익만 먹다가 뭐 5%, 7%, 10% 먹고서 자랑한다고 여러분이 큰 수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서 이렇게 300%, 200% 또는 400%, 600%를 낼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종잣돈이 커지고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어제만 해도 우리 산업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죠? 그죠? 조정을 해서 굉장히 아팠었는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최소한도 캔들로서는 장대 음봉을 갖다가 중간을 관통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모습을 만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종목들이, 예, 수소차들이 오늘 아침에도 EM 코리아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죠.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 수익에 부진해서 여러분이 사지 못한다면 또다시 큰 수익을 못 누리는 거죠.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옆으로 좀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전고점을 보면서
전고점을 보면서 차익 실현 나와서 아직 통과하지를 못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옆으로 좀 섰다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팔고 예, 수익이 끝났다고 차익 실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더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붙들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자, 이게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바닥에서 한번 볼까요? 대충 바닥에서 100%가 나왔네요. 그럼 주식이 주도주가 갈때 100%로 끝날까요? 물론 조정의 가능성은 있죠. 100% 올라왔으니까 조정했다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약간의 조정을 갖다가 20, 30% 조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강력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역시 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수소차가 가면 결국은 수소차가 부품주가 먼저 나가고 다시 완성차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현대모비스를 어제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사주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갔죠. 예, 오늘도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넥슨이 그죠? 10조에 판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넥슨 GT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죠? 아울러 위메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또 웹젠까지 예. 게임주가 웹젠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두 번에 걸쳐 매수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JP 모건의 바이오주 컨퍼런스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알테오젠입니다. 매수해서 지금 3일째 지금 여기서 매수했나요? 하나, 둘, 세 개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어제인가요? 어제 그저께 나온 얘기인가요?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는 매출 달성을 8조 얼마죠? 올해 달성한 매출액보다 높여 잡아서 8조 1000억인가요? 8조를 넘는 매출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강력하게 올랐죠. 자, 여러분은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실적이 강하게 예측되는구나. 따라서 업황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강력하게 상승했죠. 이런 것을 볼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내용의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제 김정은의 1월 초에 그 메시지 때문에 위원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 메시지를 주는 바람에 어제는 대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반등을 해줬지만 오늘은 어제 강력하게 올랐으니까 오늘 쉬고 대신 아마 수소차가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수소차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주도주로 가야 되는 종목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오늘 LG유 플러스가 멋지게 신고가까지 냈다가 내려왔죠. 차에 실현하고요. 그죠. 강력하게 오늘 멋지게 신고가를 내놓고 역사적 고점을 또한번 넘고 내려왔는데요.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하고 관련 장비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해버렸는데요. 서진 시스템 강력하게 나갔죠. 그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이 솔루션 어때요?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는 또 가는 종목을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오이 솔루션 또 뭐죠? 예, 이노 와이어리스. 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가죠. 그런데 이걸 공부 안 하면 또다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아예 너무 올랐어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는 계속 못 사게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 사다 그러니까 바닥은 안 가고 주도주가 뭐가 나가는지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기해주면 오히려 거꾸로 비난하려고 덤비죠. 그럼 여러분은 결국은 수익을 또못 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종목을 알려주는지를 그걸 여러분이 파악을 해서 아, 이게 어떤 흐름을 가겠구나. 뭔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제가 유료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용 부회장이 수원 본점을 방문했다고 뉴스가 나왔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뭔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나왔습니까? SK텔레콤과 KT에 대한 5G에 대해서 어떤 일이 됐죠? 5G에 대한 장비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본사를 방문했죠. 식당에 가서 카메라도 찍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어떤 종목이 나갈까요? 역시 5G. 5G가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도주잖아요. 업황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몇년 동안,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누리려고 애써야 되죠. 단기 급등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좋은 종목을 사서 돈을 꾸준히 잘 실적이 개선되는 걸 가면서 매수한다면 역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RFH,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RFHIC 시드 보면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예, 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종목이, 자, 5G가 나가면 누가 나간다고 그랬죠? 5G와 연관된 종목이 뭘까요? 당연히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자동차, 아, 이게 막 팁을 줘도 괜찮은 건가? 자, 한온 시스템이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참 멋지게 나갔죠. 아, 이렇게 크게 나갔나요? 네. 여러분이 투자가 어리든지, 참또 재밌는 종목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업은 뭐 여러분이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 부자 되고 싶다면 또 사고 또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몰빵하지 말고 깎아줄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주도주가 갈때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거기서 서서히 뉴스에 나오면 최악으로 음식료 업종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죠. 그럼 누가 나갈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음식 업종에 나가는 것이 자, 농심을 비롯해서 그죠? 또 누가 나갔나요? 또 누가 나가? 예, 빙그레. 그죠? 빙그레. 오리온.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면 이걸 쳐다만 볼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죠? 대상. 자, 얼마나 세게 나가나요? 자, 뉴스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나갔죠. 자, 종목을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 외에도 뭐 종목이 뭐 무진장 많으니까, 2,0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지를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로 해석하지 말고, 뉴스를 행간을 읽어서 어떤 종목이 왜 나갈지, 그것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고 기업을 분석해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 그 종목을 강력히 매수해서 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좋은 종목이 최근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더니 팁을 하나 줄까요? 예, 에이젤 렌터카를 인수한 기업이 매수했더니 펑펑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죠? 이제 펀더멘털을 조금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옷장사를 버려버리고 어디로요? 예. 그럼 그 종목이 뭘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에이젤 렌터카를 인수한 기업이 누군가 찾아보는 노력.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종목들이 박스를 돌파하고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장에서 시장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장에서도 주도주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매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확대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말에 막상 올려줘서 굉장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주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너무 우리 장이 이틀 동안 조종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분이 좋았고요. 주도주는 계속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들고 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 잔챙이 먹고 큰 수익을 못 누린다면 결국은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영상이면 여러분이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네, 멋진 투자 수익으로 금년에는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